너와 내가 없고 종교가 다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단법인 일봉중앙 문도회 회장이신 동봉큰스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 계절이 익어가는 주천 맞은 가을 하늘도 맑고 제일 높은 이 계절에 대한민국 중앙인 세종시에서 남북기원대법회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일어서서 해야 될 이 시점에 사단법인 통합선교종 총무원장과 모든 원로대덕 큰 스님들이 이 주제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과 각 종단을 대표하는 종전예안님과 각 종단 총무원장 대덕 큰 스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모든 통일을 기원하면서 참석했던 불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당군 이래 한자손 한뿌리로서 어느 누구가 성이 틀리지도 않고 피와 살이 섞였던 우리 민족의 남북 통일이 갈라진 것을 너무나도 염원을 기리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호국불교가 앞장을 서서 이 나라를 건재하듯이 오늘 이 법회가 마치는가 동시에 이 원력의 힘을 입어서 남북통일이 꼭 성공적으로 이뤄주시기를 빌면서 오늘 세종시 관계자 여러분과 국정에도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시는 정각회 정감용 의원님과 통일부 장관님, 모든 행사 진행을 맡아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계를 대표해서 오늘 불교TV라든지 법보신문, 일본신문, 현대불교, 주간불교 모든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사 진행 시간 관계로 여러분들이 가례 과정에 항상 웃음의 꽃을 피워서 그 웃음의 꽃이 담을 넘으면 이웃이 좋고 이웃이 좋다는 것이 사회요 사회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부흥한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긍지를 가지면서 이 행사를 주진해주신 통합선교종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큰 박수를 한번 쳐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참석했던 여러분들께서 저 청주 사원연합회 합창단 여러분과 상본 군악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모든 참석했던 모든 제가자와 대덕 큰스님 간회 과정에 항상 불사를 원만 성취를 이루시고 간회 과정에 성불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좋은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일봉신문사 사장이시며 일봉중앙문도회 회장 동봉스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참